꾸르꾸르 삐삐.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마블 레고덕후 꾸삐부리기 꾸삐입니다. 오늘 색상이 약간 똥같이 나오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짜잔! 40334 토니 스타크의 어벤져 4호 되겠습니다. 이 제품은 2019년 4월 18일 온라인 레고 공식 홈페이지와 오프라인 레고 스토어에서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면 받을 수 있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았던 프로모션입니다. 오늘 이것 때문에 온라인 레고 커뮤니티들이 난리가 났어요. 12시 땡 치자마자 거의 5분, 한 3분도 안 돼서 매진되었습니다. 그만큼 어벤져스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있다는 거죠. 이 제품을 잘 들여다보면 토니 스타크의 스타크 타워가 아닌 어벤져스 타워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어벤져스의 심볼과 같은 알파벳 A가 멋지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어벤져스 타워의 모티브가 되었던 베트남 호치민의 실제 건물이 있다고 합니다. 디텍코 파이낸셜 타워죠. 이 건물은 52층 벽 부분에 큰 헬기장이 설치되어 있어 특이한 디자인과 어벤져스에 나오는 스타크 타워와 비슷한 느낌의 건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설명서 한 권과 1번 봉투, 2번 봉투가 들어있습니다. 레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바로 이 토니 스타크 미니 피규어 때문인데요. 여태껏 기존의 레고 세트로 발매된 적이 없는 토니 스타크의 모습을 하고 있죠. 추리닝으로 운동을 하다가 위험이 닥쳐서 긴박하게 아이언맨 슈트로 갈아입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멋진 피규어입니다. 피스 수는 대략 200피스 정도 되고 조립 시간은 대략 20분에서 30분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위쪽에는 어벤져스의 이동수단인 멋진 퀸젯이 날아다니고 있고 어벤져스 로고 A자가 멋지게 프린팅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레고 증정품 어벤져스 타워를 알아봤고요. 이게 지금 가격이 6, 7만원대로 형성되어 있는데 점점 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가늠은 안되지만 아마 어벤져스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는 만큼 가격이 배로 뛰지 않을까 싶다는 꾸오삐의 개인적인 의견. 어벤져스 개봉일이 얼마 남지 않았군요. 오늘도 한 사람의 레고도 크고 생겼다면 성공! 지금까지 꾸삐부리기의 꾸삐였고요. 앞으로 저는 더욱더 멋진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굿바이!